가야시대 대표 고분군인 합천 옥전 고분군에서 다라국 장군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이 발굴됐습니다. 합천군은 옥전 고분군의 발굴 조사 결과 나무 덧널 무덤 14기와 돌 덧널 무덤 4기 등총 18개의 무덤을 새로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특히 4호 덧널 무덤에서 금귀걸이 한 쌍, 고리자루 큰 칼과 큰칼 6점, 말가춤, 무기류, 토기류 등의 유물이 확인됐습니다. 합천군은 큰칼 6점과 투구, 비닐 갑옷 등 출토된 유물을 토대로 이 무덤의 주인이 다라국 장군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. 옥정 고분군은 고대 합천에 존재했던 가야 다라국 최고 지배층이 묻혀 있는 공동묘역으로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입니다.